영상을 통해서 베트남을 바꿔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긴 가는 곳은 어디죠? 서울입니다. Thank you. What happened to him? 한국에 있는 장난감들이랑 비슷하네, 그쵸? 도로에. 근데 여러분들은 베트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사지? 관광지? 이 영상을 통해서 베트남을 바꿔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긴 가는 곳은 어디죠?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Nope!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거 먹어야겠다. 쌀국수 먹자. 쌀국수 두 개하고 음료 나 맹고 쉐이크. 콜라 시켜. 너 콜라 좋아하잖아. 레몬 주스. 아, 조용해서 좋다 여기. 우와우. 까만 배가 고파요. 향신료가 너무 강해. 국물에 고기 3개, 그 다음에 이거 뭐라 하지 이거? 고수. 너도 고수 넣어 먹으래. 우리 이거 탕수육이라고 시켰잖아. 튀기지 않았네. 오, 그. 헬로. 저희가 오늘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아, really? Yeah, sure. This time is the weekend. Thank you. What happened to him then? Okay, so we have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in Hoi An and. 한국에 있는 장난감들이랑 비슷하네, 그쵸? Ranger. Can I go? Yeah. Upstairs? Yeah. Thank you. 이렇게 각 1층, 2층, 3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구조인데 아도네시안. 근데 겨울 신발을 입었잖아. 아, 그러네. 오케이.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어요. 내 거? 와,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아, 기분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가 크네. 아, 진짜 남자 아이들 방. 와, 이게 남자 아이들 숙소네. 시설이 여기 많이 열악하다. 진짜 깨끗하지 않다. 도시락. Can I try? 유독 아이스크림 집이 많이 보여요. 옷가게도 많이 보이고. 내가 볼 땐 자전거 한 대 빌려갖고 저렇게 다니는 게 최고야. 이게 진짜 베트남 여행 여기 즐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달달한 커피. 아니야, 친했어. 와, 여기 진짜 정말 잘해놨다, 시설. 웬만한 학교보다 나은데? 와. 야, 여기 완전 친환경 놀이터다. 농사 져서 애들 식사로 쓰나보다. 미케비치. 아, 생각보다 깨끗하네.